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왜 우리가 재즈 뮤지션 얘기하면 뭐 천재다, 레전드다, 신동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지금 오늘날에까지 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한테 들려지는 재즈 뮤지션들은 모두가 천재였던 것 같아요. 아, 언젠가 정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모두가 천재였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였고 각자의 어떤 색깔을 나타내고 그랬는데 그 중에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트럼펫터 리 모건이었어요. 50-60년대 모던 재즈 시대에 하드밥을 대표하는 트럼펫터 중에 한 명이고 32살, 3살에 요절하긴 했지만 할 걸 다 하고 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리 모건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I Called Him a Morgan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죠. 72년도에 이 리 모건이 33살의 나이로 총을 맞아갖고 죽게 되는데 죽인 사람이 사실상 아내였다. 아내. 결혼은 안 했지만 헬렌 모건이라는 사람이 죽였죠. 치정으로 죽었어요. 예. 딴 여자 만나가지고 우선 찾아갔더니 홀대하니까. 네. 리 모건이 마약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걸 보살피고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정말로. 훨씬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리 모건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하니까 아깝지. 공연장에 와서 총을 쏴갖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다고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나오는데 이 리모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 리모건의 10대 시절 이분이 38년생인데 10대 시절인 50년대 말 이때가 어쩌면 진정한 리모건의 전성기 첫 번째 전성기가 아닌가 해서 그 첫 번째 전성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5살부터 연주 자로 프로로 생활을 했고 17살부터 자신의 리더작을 내게 되는데 10대 시절에 낸 앨범만 7장이에요. 블루노트에서 5장, 사보이나 다른 레이블에서 낸 게 2장이 있고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프로로서 자신의 앨범을 7장이나 내고 블루노트에서 5장을 냈는데 그중에 블루노트에서 낸 5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앨범은 리 모건 인디드라는 앨범이고요. 1956년 11월 4일 날 녹음을 해서 57년 2월 달에 발매가 되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은 리틀 T라는 곡이에요. 17살에 블루노트에서 그러니까. 리더작을 내요. 그 말이 뭐 필요 없죠. 예. 그냥 웬만한 가수들 블루노트에서 음반 한번 내자고 그래도 크레딧이 딱 생기는 건데. 예. 그 당시 블루노트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온이 이 17살짜리 소년을 택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걸 잘 보여준 데뷔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앨범에서 그가 보여준 연주는 클리포드 브라운. 이 앨범을 녹음하기 5개월 전에 56년 6월에 클리포드 브라운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죠. 그 리 모건의 앨범이 나왔을 때 클리포드 브라운의 대를 잇는 후계자다 이런 평을 받았다고 하고 그건 어쩌면 17살짜리 소년한테는 최고의 칭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한 멤버들을 좀 살펴보면 클레런스 샤프라는 알토 색소폰 주자가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 피아노에는 호레이스 실버, 베이스에는 윌버 웨어, 그리고 드럼에 필리 조 존스 이렇게 5명 퀸텟 구성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고른 곡 리틀 T는 아주 전형적인 하드밥 곡이에요. 들어보면은 클리포드 브라운의 영향이 느껴져요. 클리포드 브라운 식의 어떤 블로잉이나 이런 걸 해서 이 17살 소년한테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클리포드 브라운 같은 연주를 해내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향후 이제 트럼펫을 휘어잡을 그러한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 그래서 클리포드 브라운의 후계자이지만 클리포드 브라운의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어떤 그 소년의 그 청년의 느낌이 아주 잘 전해져 오는 연주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데뷔작이 블루노트에서 56년 11월 4일 날 녹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은
사보이란 레이블에서 헨크 모블리 퀸텟의 멤버로 해서 앨범을 하나 또 다른 데뷔작을 녹음을 하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Introducing Lee Morgan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은 블루노트 앨범이 아니고 헨크 모블리 퀸텟의 일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 데뷔작으로는 Lee Morgan Indeed라는 앨범을 골라서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Lee Morgan의 10대 시절 앨범으로는 첫 번째 소개한 앨범을 녹음한 56년 11월에서 한 달이 지난 12월에 녹음하는 앨범인데요. 리모건 섹스텟이라는 앨범이고요. 56년 12월에 녹음했고 57년 5월에 발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은 Whisper Not이라는 곡입니다. 리모건이 트럼펫을 연주하고요. 헨크 모블리가 테너 색소폰, 케니 로저스라는 무명의 알토 색소폰 주자가 함께 했고요. 호레이스 실버가 피아노를 맡아주고 있고 폴 챔버스가 이 앨범에서 베이스를 드러머 찰리 퍼십이 드럼을 맡아주고 있는데요. 블루노트에서 첫 번째 데뷔작과 두 번째 앨범을 녹음은 한 달 차이고 발매가 되는 건 세 달 차이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앨범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 한 몇 달, 한 달 차이 연주를 하는데 좀 발전된 모습이 보인달까? 그러니까 정말로 신동이었구나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두 번째 앨범에서 작곡과 편곡은 아웃소싱을 해요. 작곡과 편곡을 두 명에게 맡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 이 위스퍼 낫이라는 곡도 베니 골슨이 작곡하고 편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곡과 편곡은 맡기고 자신은 트럼펫 연주에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곡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뮤트 트럼펫으로 솔로를 시작하는데 이 소년이 내 질르는 클리포드 브라운 식의 블로잉 말고도 그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연주가 이 17살 소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주여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고른 리모건의 10대 시절 앨범은 볼륨 3라는 앨범이고요. 블루노트에서 세 번째 앨범이라는 이야기고 57년 3월에 녹음을 했고 57년에 나오는 앨범인데 그 중에 고른 곡은 Hot Sun's Dream이라는 첫 번째 곡을 골라왔는데요. 그러니까 18살, 57년이 됐고 리더작이 처음으로 발매가 됐어요. 그 달에 이 세 번째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6인조 섹스텟 구성이고요. 그 두 번째 앨범에서 작곡과 편곡을 도와줬다는 베니 골슨이 테너 색소폰 주자로 참여를 하고요. 지지 그라이스라는 알토 색소폰과 플루트를 담당해주고 있고 윈튼 켈리가 피아노, 폴 챔버스가 베이스, 찰리 퍼십이 드럼. 예, 이 여기서 고른 Hot Sun's Dream이란 곡은 앨범의 첫 곡인데요. 그 당시에 연주되던 하드밥 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각 악기들의 연주가 굉장히 소프트해요. 지지 그라이스의 플루트로 시작을 하는데 핫산이라는 느낌 그 제목에서 오는 약간 이국적인 리듬으로 시작을 해서 베니 골슨 테너 색소폰이 굉장히 부드럽게 테너 색소폰이라고 하면은 남성적이고 직진하는 그런 느낌인데 베니 골슨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떻게 말하면 여성적인 테너 색소폰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 리모건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러한 패기가 있지만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까지 보여주는 그런 연주를 보여줘서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앨범은 많은 평론가들이 리모건의 초기작 중에 베스트 앨범이다 라고 꼽고 있는 앨범이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고른 리모건의 10대 시절 앨범은 더 쿠커라는 앨범인데요. 1957년 9월에 녹음을 했고 58년 1월 달에 나온 앨범인데 이 중에 제가 고른 곡은 러버맨이라는 발라드입니다. 페퍼 아담스라는 바리톤 색소포니스트와 함께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피아노는 바비 티몬스 나중에 이제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서 동료가 되는 바비 티몬스 그리고 폴 챔버스가 베이스를 치고 있고요. 필리 조 존스 이 뭐 필리 조 존스나 폴 챔버스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멤버였고 5만의 앨범에서 다 피처링을 하고 있는 역시 베스트 라인업에 이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A Night in Tunisia라는 곡인데요. 뭐 엄청난 연주력들을 뽐내고 있고 특히 바리톤 색소포니스트 페퍼 아담스의 연주가 바리톤 색소폰만의 어떤 괄괄한 느낌과
리모건의 안정된 연주력이 함께해서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고른 곡은 발라드 러버맨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뭔가 되게 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살 소년의 연주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리모건이라는 트럼펫터가 가진 연주의 폭이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컸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페퍼 아담스는 마치 테너 색소폰 같이 굉장히 유려하게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있고 다른 뮤지션들의 연주도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고요. 이쯤에서 리모건의 능력 중에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그 리더로서 같이 연주할 이 멤버들을 고르는 어떤 그런 능력 그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각 앨범마다 컨셉에 맞춰서 물론 블루노트 알프레드 라이언의 조언도 있었겠지만 이 18살밖에 안 된 소년이 멤버들을 구성하고 그 구성에서 앨범을 내는데 그 앨범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자리매김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즉 리더십이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소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고른 앨범은 10대 시절의 마지막 앨범인 캔디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은 전에 한번 따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앨범 동명 타이틀곡인 캔디를 골라왔는데요. 이 캔디라는 앨범은 57년 11월과 58년 2월에 녹음을 해서 58년 11월 그러니까 10대가 끝나갈 때쯤 나온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는 또 편성상 한 명을 더 빼요. 그래서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간다는 거는 자신의 트럼펫만으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다짐 같은 게 느껴지는 앨범인데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의 소니 클락 그리고 베이스의 덕 와트킨스 그리고 드럼의 아트 테일러 이 멤버들과 함께한 연주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트럼펫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사이드맨들이고 그 각 사이드맨들이 자신의 악기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특히 이 소니 클락을 피아노로 기용을 한 게 저는 아주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앨범에 소니 클락이 컴핑이라고 하죠. 반주를 맞춰주고 있고 자신의 부분에 솔로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고 그 위에서 이 리모건은 19살짜리 소년이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톡톡 통 튀는 그러니까 앞에 하드밥스러운 게 아니라 이 앨범에서는 좀 힘을 빼고 캔디라는 오래된 재즈 스탠다드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 편성이 빠짐으로써 리모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대의 마지막을 나한테 집중해줘 하는 그러한 느낌의 연주를 펼치고 있어서 그 결이나 다짐 같은 게 좀 느껴진달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앨범이 나오는 58년 11월 10대가 끝나갈 때쯤에는요 한 밴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58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오는 앨범이 우리 전에 소개했었던 모닝이라는 그 훌륭한 앨범. 아주 정말 아니 그러니까 리모건 연주 중에 뭐 최고 중 하나가 예. 모닝. 이 앨범에서는 앞에 편곡을 도와줬고 작곡을 도와줬고 그리고 앨범에도 참여해줬던 베니 골슨. 리모건한테 형이었겠죠. 베니 골슨 형과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로 들어가서 이 모닝이라는 앨범을 내고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다지고 연주력이나 이런 걸 고른 다음에 60년대에는 작곡과 편곡 뭐 이런 걸 모두 혼자 해내는 그런 앨범들을 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리모건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요 시절에 어떤 다른 뮤지션들의 앨범에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했나 아주 쟁쟁한 앨범들인데 그 앨범들도 몇 장을 또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모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